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면 그 재산 증식을 또 시켜주는. 부터 갈까요? 네. 소 그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냥 소도 있지만 황소도 있지만 암소도 있어요. 이 암소를 이 쥐띠들은 동남관 쪽으로 두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동남관 쪽이 어딘가를 봐서 그쪽에다 이 암소를 두면 그림을 걸어둔다든가 뭐 물건을 거기다 둔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일본 고양이죠. 마네키네코. 좋은 인연을 불러다 준다 그래요. 귀인을 이렇게 끌어들여 주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쥐띠들은 그렇게 소장을 하면 좋겠고 또 소띠들은 말발고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를 이렇게 입구에다 걸어 놓으시면 많이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끌어다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발고 그것도 이제는 좋다. 그리고 두꺼비 개장식 이 두꺼비나 개장식은 그냥 겉에 내놓는 것보다는 농속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기운이 강해져요. 그래서 더 낫다. 그리고 이제 범띠들 같은 경우는 쥐장식인데 장식보다는 그림으로 걸어두는 게 더 좋아요. 이 범띠들은 그리고 산수화 같은 그런 그림을 벽에 걸어놓는 것도 좋아요. 밝은 산수화가 있어요. 어두운 산수화 말고 막 새싹이 나서 푸른 그런 산수화. 그런데 이제는 쥐띠, 원숭이띠, 용띠는 안 좋아. 이분들은 걸어놓으면 조금 우울해지고 고독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토끼띠. 토끼띠는 잉어 그림 많이 걸어놓잖아요. 잉어는 다산의 뜻도 있고 장수의 뜻도 있고 재복의 뜻도 있어요. 특히나 토끼띠들은. 이 용장식도 좋아요. 또 이 용장식 같은 경우는 강력한 기운이 있어서 뭐 권력도 불러다 주고 뭐 재력도 불러다 주고 그래서 토끼띠들은 이 용장식, 잉어 요런 게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용띠. 용띠는 돼지, 거북이 그리고 이 용띠들도 마네키네코가 참 좋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도 여기에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뱀띠들은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아침에 문을 여실 때 두꺼비 머리를 바깥쪽으로 또 장사가 끝나면 머리를 안쪽으로 돌려놔야 돼.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다시 해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돌려놓으면 내 집안으로 그걸 다 뱉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꺼비는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놓고 또 소나무, 그 소나무를 집안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제가 그거는 누구한테 시켜서 경험을 해봤어. 또 욕심 있다고 내가 지금 한 띠에 여러 개를 말씀드렸잖아. 그것도 다 갖다 놓지 마시고 그런 거 한 가지씩만 갖다 놓으셔. 뭐 자칫 잘못하면 끼리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갖다 놓으니만 못하니까. 또 이제 말띠. 말띠도 이 말띠들이 또 쥐하고 또 잘 맞아. 또 거북이하고도 잘 맞고. 그 햄스터도 괜찮아요. 키우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 말띠분들이 물하고 안 맞는 분들도 있으셔. 그런 분들은 그냥 장식을 두시고 물하고 참 잘 맞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조그맣게 수족관을 해서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내 몸이 안 아파지는 거거든. 내 이 어떤 정서적으로 또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양띠들은 이 마네끼네꼬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안 권하고 싶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닭을 갖다 놔라. 거기에다가 지금 19살 개미생, 돼지띠, 토끼띠 그런 취준생들 아니면은 이렇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 집안에는 그거를 한번 갖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또 이제 원숭이띠 같은 경우 원숭이띠는요 내 식구 또 내 거 여기에 대한 어떤 애착들이 굉장히 많아. 이 원숭이띠들이 보면 그래서 임산부가 있는 집안이라든가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집안이라든가 이런 집안 특히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거북이 등에 새끼를 업은 거북이를 갖다 놓으면 그 재물복이 있는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개장식 또 그런 거를 갖다 놓으면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면 그 재산 증식을 또 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또 아셨으면 좋겠고 돼지띠. 돼지띠에는 용하고 닭이 굉장히 잘 맞아요.
양띠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 고딩을 이렇게 놓으면 그거는 입구나 이런 데다 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개띠. 개띠는 쥐, 말,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어느 가정집이나 가면 입구에 이렇게 두 마리 놓죠. 어느 건 코가 밑으로 가 있고 어느 건 코가 위로 가 있고 이럴 거예요. 이 코가 위로 가 있는 코끼리는 재산, 재물, 권력, 나한테 어떤 명예 이런 걸 불러다 주는 코끼리라고 상징을 해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근데 코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코끼리는 집안의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의 어떤 안정,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코끼리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맞아. 그리고 이제 돼지 장식 같은 경우 엄마 돼지, 아빠 돼지 있는데 새끼들 이렇게 업혀 있고 막 이런 돼지 모형들, 그런 모형들은 범띠, 말띠, 개띠들은 소장을 안 하시는 게 좋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부딪혀. 기운이 부딪혀서 오히려 나쁜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어떤 제 설명을 듣고도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주장도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상담 편안하게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